취약계층을 위한 산후조리 지원 강화로 산후조리원과 도우미 이용료가 감면됩니다.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같은 취약계층은 국가의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받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성격이 비슷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나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부담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. 그러나 새 시행령은 감면 제외 규정을 삭제해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 산후조리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